좀스러운 거지 근사. 좀스러운 거지 근사. 네, 동아일보의 이기용 칼럼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부부가 상징하는 좌파의 공인의식 수준. 네, 제목은 좀 점잖게 잘 썼어요.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뭐 이기용 기자의 그냥 좀 예, 주장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파는 네, 이기용 기자가 예,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우파는 크게 한탕 해먹을 지언정 좀스럽고 치사하게 보일 일은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좌파는 자기 권리 찾아먹고 공짜 챙기는 데는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예를 몇 가지 드렸는데 어 그럴듯해요. 첫 번째 예는 조국입니다. 이자가 장관직 사직하고 22분 후에 서울대에다가 복직 신청서를 냈대요. 22분. 챙길 수 있는 거는 남에는 의식하지 않고 먼저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타먹는다는 뇌구조를 갖고 있는 자다. 이재명이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각을 보면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어떻게 법인카드로 지가 쓰는 일제 샴푸를 사오게 하고 집에다가 초밥을 시켜 먹는 걸 다반사로 하냐. 이건 우파는 쪽팔려서도 못하는 일이다. 차라리 크게 한 건 해먹지 이렇게 찌질하게 거지근성 발휘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쪽팔려서도 못하는 거다. 근데 좌파는 이거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한다. 이 좀스러운 거지근성이 이 좌파에 매우 심하다고 하는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이 얘기를 합니다. 2022년 5월 달에 이제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길 들어가진 않았죠. 그리고 지금 용산에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때 청와대 업무에 관계했던 한 사람의 말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문재인이가 또 김정숙이가 청와대를 떠나면서 관저에서 사용하던 집기, 가전제품, 접시, 수저, 식기까지 다 가져갔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개 밥그릇까지 다 가져갔을 겁니다. 개 밥그릇 꼭 챙겼을 거예요.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당시 청와대에서 이 일을 맡았던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면 개 두 마리 돈 안 준다고 버렸으면 개 밥그릇은 반납해야지. 해외 주재 대사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사가 바뀌면 후임 대사가 오면 대사관제에서 쓰던 접시 한 개까지 다 재고 목록으로 기재해서 인수인계한답니다.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던 셀러리맨들도 자기가 업무를 하다가 그만두면 자기가 쓰던 노트북 가져갑니까 집에? 회사에 놓고 가잖아요. 가져가면 도둑질인데 놓고 가고 자기가 쓰다가 필요 없게 된 거는 다 딜리트 해버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조국이는 어떻게 했어요? 서울대학교는 공기관이에요. 기업도 아니야. 거기 지가 쓰던 노트북 들고 갔다며. 그러니까 이게 거지근성이지. 해외 주재 대사가 바뀌면 대사관저에 접시 한 개까지 다 재고 목록에 기재해서 인수인계하고 만약에 전임자가 그 중에 비품을 한 개라도 들고 가면 총무 담당자가 배임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대요. 뭐 당연한 얘기지. 만약 서방 국가에서 이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은 서방 국가에서 퇴임한 총리나 대통령이 관저에 물품을 가져갔다. 사회 전체가 난리가 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인 의식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해외에서 경험한 사례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해외 리조트에 며칠 이제 머물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식기들 있잖아요. 그게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기념으로 하나 좀 가져가고 싶어서 그 관리사무소에다 물어봤어요. 이거 파는 거냐? 얼마면 파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 손님한테 쓰시라고 한 건데 손님이 쓰시다가 깨면 제가 보상 뭐돈 내라 그럴 겁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저희들 기분 좋게 선물로 드릴게요. 저희들의 아주 즐거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인과 사인 간의 관계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 리조트라고 하는 이 손님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그런 물품을 가져가는 거를 자기네 회사의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대통령이든 총리든 관저에서 쓰던 거 하나도 다 공적인 물품이니까 하나만 없어져도 배임으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거든. 문재인이처럼 다 가지고 떠나는 건 아프리카 독재 국가라도 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김정수이가 옷이 최소 178벌은 있다. 그 이제 사진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게 최소죠. 최소 178벌이 있는데, 그리고 장신구가 있는데, 이게 전부 100% 문재인이하고 김정숙이 돈으로 산 거라면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지긋 돈으로 산게 아니라, 뭔가 이 세금으로 샀다면, 그거 가져갔으면 바로 도둑질이 되는 거다. 그리고 조사해야 된다는 거다. 한 심리학자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좌파들의 거지 근성은 아웃사이더 심리에서 비롯된 주인의식의 결핍이라고 하는 이 해석이 나왔대요. 이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였던 적이 없죠. 건국에서, 근대화에서, 민주화에서 이자들은 주류였던 적이 없어요. 전부 비주류, 변방에서 맨날 비방만 하고 비난만 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갑자기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아도 탈취를 해도 이게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떠날 때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호텔에 소모품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 관광객들이 가끔 거의 호텔 털듯이 했던 적이 있어요. 한 20, 30년 전이에요. 뭐 화장지라든지 뭐 이런 거요. 이거 다 소모품이니까 사실은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도 가끔 그렇게 한대요. 예? 그런데 진짜 호텔 주인이면 그렇게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 견디지 못하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가미된 아웃사이더들의 심리가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게 심리학자의 분석입니다. 오너가 회사 돈 펑펑 쓴다고 여기면 직원이 탕비실에 있는 음식을 다 가져간대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지돈 펑펑 쓰면서 내가 탕비실에 있는 이거 뭐 가져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보상 심리를 느낀다 그러는데 나는 이거라도 챙겨서 손해를 만회해야 되겠다 이런 본능이 작동한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거지 근성이죠. 나라 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여기고 좌파들이야 이 나라가 자기네 나라가 아니니까 전복시키고 없애버려야 될 나라니까 남의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좌파들한테 남의 나라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돈은 남의 돈인 거예요. 근데 그냥 주워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주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주워가는데 나만 넣으면 나만 바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좌파들 보니까 다 그러고 주워가거든. 그러니까 보면 먼저 집는 게 임자인 거지. 좌파들 심리에서는. 우리 자유파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 하잖아요. 길에 지갑 떨어진 거 있으면 경찰서 어떻게든 찾아가서 신고하잖아요. 우리 자유우파들은. 네, 박원순이가 이런 심리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으로 있으면서 3천 곳 넘는 이 민주 진보
이름 간판 달고 있는 이 단체들한테 7천억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이경 기자의 대안은 이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 공개와 법적 통제. 관사 물건을 다 들고 갔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 이거 뭐 좀스럽게 그런 것까지 하고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거 좀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드러내서 엄격한 공인의식과 공인들의 공적 책무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또 문재인이 김정숙이도 이게 좀도둑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뭘 갖고 나갔는지 밝히고 그리고 감사원도 이 청와대 재산 관리는 공적 임무인데 문재인이 김정숙이가 들고 나갔다고 가만히 놔뒀으면 공적 임무를 해태한 일이 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상상 초월 수준으로 공인의식이 결핍된 이자들이 권력에 진출하는 것. 이거야말로 지역으로 나뉘고 진영으로 날려서 묻지마 투표해온 우리 국민들의 책임도 크다. 적어도 이 공인의식이 없는 자들을 배지를 달아줘서는 안 된다. 뭐 이재명이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아 이재명 똘마니들은 그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이기용 대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니까 제 해석이 만약에 틀렸다면 저한테 책임을 묻지 이기용 기자한테는 책임을 묻지 말기를 바랍니다.